와, 좋다. 너무 예쁘다. 너 저 아중이 오는 거 아니야? 너 저 아중이 오는 거 아니야? 아중이네. 그러니까, 아. 아중이니? 안녕하세요. 어, 쟤 이사 왔나? 뭔 짐이 저렇게 많어? 야, 너. 쟤 또 성격 못 버렸네, 바리바리. 네.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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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그늘로 가. 너 집 나왔어? 저요? 아니요. 뭐가 이렇게 집을 나왔는데? 네. 아이고. 자, 이리 앉아. 여기 시원해. 여기요? 봐봐, 앉아봐. 앉아봐. 네네네. 이치와 이거. 왜? 얼굴 왜 그래? 왜? 얼굴 왜 그래? 왜 얼굴이 왜 어떤데? 오빠 석고백하는 사람 같아. 아니,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나 봐. 야, 석고팩도 있냐? 석고팩이 있어? 여기에 이제 이 선크림 많은 거야? 어.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 하얘? 오빠 제가 본 이래 중에 얼굴 오늘 제일 우윳빛깔이에요. 우윳빛깔? 제일 우윳빛깔. 아니 정말 벤츠가 얼마만에 우리 되게 오래됐지. 그 민연은계로 끝나고 그러니까. 우연히 한두 번인가 어떻게 우연히 나는 보다가 나는 아니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밖에 달린 집을 너무 너무 좋아하시면서 보시거든요. 그 어머니 모시고 오지. 아, 진짜로 마음은 지금 같이 왔어. 아, 진짜? 거의. 근데 선배님 식성을 또 아셔가지고 아, 갈 때 꼭 떡을 싸갖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 뭘 가져온 거네? 그리고... 우와! 잠깐만. 아, 여기 앉아. 야,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아니. 너 집 나왔네. 아니. 요거. 저 원래 보따리 장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우와, 이거. 자, 내 앉아. 게스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일단 이거 보세요, 선배님. 야, 뭔 보따리에 뭐가 바리바리 잔뜩 싸왔어? 어? 아니, 근데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는 어. 느낌이 확 이게, 예. 이거 봐, 대로. 되게야. 와, 이건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새우.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새우. 전복을. 새우, 전복, 포. 야. 포. 야. 포. 육포처럼 포한 건데 약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야. 난 지금까지 처음 봤어. 와. 새우 육포하고. 전복 육포는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이게 포야? 신기하다. 어 이렇게 어. 이게 껍질 다 까서 머리 띄고 해서 포로 한 거야. 어 이렇게 어. 투명하다. 이게... 야 아중이가 낸 아이디어. 어? 회를 넣어서 먹어보자는 그 아이디어. 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회를 넣어서. 네 여기다 이렇게 회를 어. 그냥 넣어서. 회를 넣었어. 어 넣었어. 여기다가. 어. 이거를 넣어요? 어, 네, 맞아요. 여기다가. 그냥 위에 넣는 거예요. 네, 회컵 그냥. 살짝. 약간 파김치. 아, 파김치 아, 맛있어. 아, 맛있어. 파김치 썰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네. 형, 이거 회 지금 살짝 넣었는데 살짝 익는데? 아, 약간 이게 좀 꼬독꼬독 해주는구나, 이게. 면 라면에 네. 국물에 들어가니까 회가. 그러네요. 신기하네. 새로운 거 좀 봐. 부드럽다. 미안해. 그 맛이야? 회가 이렇게 살짝 라면에 그 수프의 양념이 배고 하네. 어, 나 원래 이런 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잘 먹네. 어? 어? 아니 나 원래 형 이런 거 싫어하잖아 스타일이. 근데 맛있네. 아 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배우네.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를 회커.
컵이라고 그런다고? 맛있네. 그리고 왠지 찐 이 지역 사람들 음식 같고 찐 바닷가 사람들의 음식 같은 느낌? 난 진짜 전어회를 먹고 싶었어. 가을은 전어와 함께 오더라고, 오빠. 아, 그렇죠. 이게 지방이 많아. 맞아. 그래서 백감은 이 작은 거, 연한 거. 큰 거는 구이 구워먹어. 가을 전어는 요거 살짝 찍어서 먹으면 그 향이 흑고기. 전어 향이. 야, 전어 향 너무 좋은데? 음식은 시기와 때가 있는 거야. 그거 놓치면 못 먹는 거야. 그때가 가장 막 빨아들일 때니까, 영양분을. 맞아, 그 제철 음식이. 그렇지, 제철 음식은. 그리고 이거나 이거를 한 점씩 하지 말고 두 점씩, 세 점씩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더 식감이 좋아, 진짜로. 두 점씩 먹는 게요? 응, 두 점, 세 점. 형, 너 봐. 식감이 훨씬 좋아. 오케이. 나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 약간 꼬독꼬독한. 그렇지. 이게 식감이, 식감이 되게 좋다. 이거를 구우면은 집 나간 며느리가 심리 밖에서도 온다. 돌아온다고 냄새 맡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간 직후네. 너무 멀리 가면 냄새가 안 나잖아. 맞아. 애가 어떻게 된 거니? 딱 시어머니가 뭐 혼내고서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딱 그러고 나가자마자 구워라. 구워라. 딱 이래서 오는 거야. 와, 새로운 접근 방식이래요. 웬만한 회가 못 따라와. 뭔가 맛이야. 저는 맛있다. 야, 형 라면 다 불어요. 기다려. 쌈장 만들어시려고요? 응, 금방 만들어. 와, 쌈장, 회의 쌈장 맛있죠? 우리 쌈장도 양념장 안 써, 집된장 쓰지. 아,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자식, 이거 가지고 겨우 이제 너는 막 스타트도 안 한겨. 너 이거 느끼려면 아직 멀었어. 전어를 찍어 먹든지. 네, 먹어봐봐. 아, 전어를 완전 이건 쌈밥 하는 강된장처럼 세게 했어. 형이 이런 걸 진짜 잘해. 세니까 조금만 찍어. 조금만 찍어요? 세게, 양념은 세게 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세니까 조금만 찍어. 세게 했으니까. 아, 맛있다. 아, 진짜 완전 맛있다. 또 이거 찍어 먹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요. 남장. 좀 세게 했으니까 조금만 찍어. 양념. 이거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진짜? 잠깐 있어, 잠깐. 왜요, 형? 또 뭐 있어요? 아, 근데 밥이 얼마나 잘 됐나. 첫밥이잖아. 우리 시즌 4에 밖에 달린 집 첫밥.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봐. 이야! 이야!
와. 보고했마 보고. 기름기가 잘. 흰쌀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 아주인가 찰진 밥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약간 물을 좀 더 해서 이렇게 찰지게 아중이 따뜻할 때 손님이라 첫밥 한번 첫밥이니까 네네 첫밥은 우리 같이 이걸로 좀 나눠서 좋아요 횟쌈밥을 먹어야 돼 횟쌈밥 박종아 전어하고 여기 회 좀 더 덜어가 아예 다 그냥 일단 덜어 덜어 이렇게 전어하고 이따가 또 먹는 거야? 박종아 전어하고 여기 회 좀 더 덜어 원래는 이게 사발면에서 살짝 먹고 이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쭉 이어지는 거죠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이제 야 음식은 멈추면 끝인 거야 진짜로 그냥 이대로 쭉 먹어야 돼. 내가 볼 때 이거 달릴 것 같다. 자, 먹어. 회를 넣어서 먹어보자는 그 아이디어. 완전 이건 쌈밥 하는 그. 아유, 이 좀 이렇게 달리야 돼. 야, 잠깐만 먹어본다는 게 지금 회 거의 다 먹었어 우리. 얼마나 먹었어? 원래는 그 회컵 하자고. 회컵 하자고 아주인가 했는데. 맞아.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가고 있네 지금. 그런 끊기니까 일단 먹을 때 먹자. 정해진 밥대가 어디 있어? 밥대는 먹을 때가 밥대인 거야. 명언이시네요. 내가 이 횟쌈밥 좋아해 또. 이렇게 해서 이 횟쌈밥에 시원하. 진짜 이거 먹어봐 내 말대로. 고추랑 해서 먹잖아. 이렇게 먹어야지 횟쌈밥.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아 근데 이 전어 괜찮네.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와 진짜 맛있다. 싸먹어야 맛있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청양 고추에서 양념 찍어서 먹어봐. 회에다가. 아니 형. 쌈. 맛있어. 맛있다. 와 맛있어. 야 그래도 막중이 네가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알았어요. 잘 먹어. 너무 복스럽게 이뻐 그래서. 아 맛있다. 말끔히 다 먹었어. 이제 우리 이제 캠프파이어 해야 돼. 밖에서. 어? 밥 또 먹어? 네? 아니에요 형. 이거는 그 떼죠. 선생님이 만들어줬어요. 아~ 무화과 요거트. 와 이쁘다. 뭐가 이뻐? 너무 이쁘다. 뭐가 이뻐? 너무 귀여운데요? 두소사. 와 호강한다 호강해. 오늘 진짜. 우와, 이거 드셔보세요. 와, 뭐. 형, 완전 맛있어요. 어우, 이 해풍 맞은 그 무화과? 어우, 괜찮네. 요것들 넣어보니까 맛있죠, 오빠? 야. 정말 달다. 괜찮아. 아니 이거 먹고 후식으로 그거 먹자. 그렇지. 후식으로 먹자. 나중에 어머니 맺은 약밥. 모양이. 아,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자, 막둥이. 이거 막둥이. 양 많은 거 막둥이 주자. 아, 영 어떻게 막둥이 있나? 와. 막둥이 줘. 나중에 이만큼 줘야지. 희연이 접시 줘. 야, 요게 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제 골라 먹어. 먹어보자. 야, 이건 거의 식사야. 디저트가 아니고. 와, 맛있다. 그죠? 되게 담백한데 무슨 양념을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맛있는 양이 나네. 근데 지금 배불러 뒤지겠어. 와, 형 이거 약밥 진짜 맛있다. 약밥 맛있다. 아, 맛있다. 안 달고. 어. 향도 너무 좋다, 향도. 와, 냄새가. 와, 로컬 칼국수야. 오. 와, 완전.
맛있겠다. 야, 아침에 김 나는 음식 진짜 따뜻해 보인다. 와, 정말 공수 기호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레몬은 뿌리셔도 되고 안 뿌리셔도 돼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야, 아침. 아침 7시 반. 야, 싹싹 비었어, 다.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 한 20마리 돼요. 아, 충분해. 아, 우리 저기 사장님이 저기 쭈꾸미에 라면 끓여주신다 그러지 않았나? 오. 여기서 끓여요? 아, 끓여주실래요, 저희? 아, 한번 잡아. 그래. 주라. 어? 우리 사모님이 직접 끓여주시네? 와. 이거 저희가 잡은 거예요, 선생님? 네. 와. 와. 쭈꾸미는 원래 이렇게 금방 익나 보죠? 네. 조금 아닐까. 와. 와. 야, 이렇게 먹는 건 너네 둘은 또 처음이겠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어? 배에서 해주는 줄 몰랐어. 어. 어떡해. 어이. 자, 앉자. 아중아. 네. 와, 배에서의 만찬. 최고의 만찬. 제일 큰 거, 부드러운 거, 우리 아중이. 와. 어, 자. 아종아, 얘를 뒤집어 줄게. 뭐든지. 그래, 아종아. 자, 여기에 아직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국물을 넣어서. 지금 여기다 깨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국물. 어쩜 머리를 이렇게 봉긋 세웠을까?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와, 예쁘다, 먹자죠. 예뻐. 우리 둘이는 그냥 우리가 덜어 먹자. 응. 아름답다. 라면 좀 컸어. 이야. 맛있어? 응. 와. 아, 궁금하네. 너무 맛있죠?
아, 매운 맛있다. 네. 머리가 입안에서 탁 터졌을 때 쭉 터지듯이 그 쭈뼛 그 알이 터지니까 와, 완전 기가 막힌 거 이거. 확실히 한 입에 먹기 딱 좋긴 하다. 부드럽고. 맛있구나. 조금 먹어, 조금 먹어. 와. 야, 막걸리 다 먹었어? 다 먹어. 다 먹어. 아, 이게 방금 잡은 거라니 참. 느끼지가 않아? 아. 지금 방금 잡은 거야, 이 방금 잡은 거.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많이 맛있다. 어우, 배불러. 자, 우리 들어가자.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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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밥 바꾸자. 아, 그러게. 네. 먹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국물부터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아까보다 더 맛있어요. 와, 저걸 해놔가지고. 아. 완전 좋지.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백합 국물 시원하네. 야, 니효나, 이런 국물 맛이 난다는 게. 국물이 시원해. 오늘 하루의 시작을 다시 하는 거. 그래? 느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눈이 그래? 번쩍 떠져요. 번쩍 뜨지. 네. 약간 낚시하면서 졸고 모래사장에서 햇빛 보고 몽롱해졌던 게 지금 다시 시작이야. 이거 국물 마시고. 근데 밥도 내가 다시마를 좀 넣어가지고 했거든. 아. 이야. 끝났다. 이거 따뜻한데. 와, 국물 진짜 최고다. 너무 맛있어. 맛있지? 네. 멍쩍어. 아,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쭈꾸미가 어떤지 아줌마 먹어봐. 맛있지? 일부러 삼겹살을 구워서 불 향이 내려고. 너무 맛있어. 응. 밑에 양념을 묻혀서 먹어라. 뒤집어서 먹어야 돼. 밑에 걸 그렇죠. 먹어, 따뜻한 거. 확실히 쭈꾸미를 불만 내죠. 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먹으니까 맛있다. 효나, 네? 쭈꾸미하고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세 개를 이렇게 딱 삼합으로 먹으니까 완전히 좋은데. 구워준 거 먹어봐야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돼. 먹어보자. 잘 구웠다, 아줌마. 다행이다. 왜? 잘 구워져가지고. 와, 이거 백합. 이거는 가시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가시 빼내면
저건 먹을 게 없어, 전화는. 와, 엄청 부드럽네. 부드러? 야, 전화 맛있네. 파리 지금 되게 맛있어, 근데 이거나. 솔직히 전어구이 이거 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나 원래 이런 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잘 먹네. 보들보들. 야, 10개 먹어, 10개. 쪽 빼서. 이게 되게 부드럽다, 진짜, 고기가. 아중이가 잘 구워서 부드러운 거야, 엄마. 그러니까요. 재료가 아무 일도 없는 뭐래. 맞아. 하는 사람이 정성이 안 들어갔으면 꽝 아니야? 맞아요. 참기도 많이 탔는데 아, 진짜 잘 구워졌어.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그래도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잘 먹으니까 이쁘네. 안 가려. 맛있어. 선생님, 고기에다가 이것 좀 넣으실래요? 먹어. 아, 저는 그랬더니 확실히 시원하네. 너 넣어봤어? 자, 먹어. 이거 마셔봐봐. 확실히 국물이 달라. 왜? 매워? 좋은데요? 칼칼하니? 인상 피구 얘기해. 피구니 닮아가냐? 좋은데? 아, 배불러.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Thank you. My sassy girl? 맞아요. 오 마이 갓! 아니! 순대국도 하나? 순대국은? 아니, 꼭 스타들이야! 나는 잘 모르지.